드라마 속 주변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해피타임 색다른 극장. 90년대 최고의 국민 드라마 아들과 딸, 차가운 남자 석호 씨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3세 대학생 석호 씨는 외모, 학력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킹카다. 같은 대학의 퀸카 미현 씨도 그런 석호 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 눈치인데. 해석 좀 부탁해요. 혼자 벅차서요. 20분 후에 찾으러 오겠어요. 의리학과 안미연. 석호 씨는 그런 관심이 귀찮은지 친구 귀남 씨에게 패스. 결국 미현 씨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고 말았다.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석호 씨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로 냉정하고 차가운 성격인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되게 잘난 척하잖아.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게 된 석호 씨. 친구 귀남 씨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슨 날이라고? 같이 서시죠. 귀남자의 가운 반납하러 가려던 차였어요. 한석호 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석호 씨는 귀남 씨의 쌍둥이 동생 후남 씨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후 취미 생활을 위해 헌책방을 찾은 석호 씨. 아, 제목을 말씀하세요. 내가 뽑아드릴 테니까요. 예. 이쪽 거? 예, 거기. 예, 그래요, 그치? 뭐요? 예. 아, 고맙습니다. 후남 씨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고서점에 자주 나오시나 봐요. 혼자서 시간 보내긴 아주 좋은 것이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니 좋은데요. 바쁘시죠? 전 시간 괜찮은데 뭐 어디 한 군데 더 둘러보는 거 어떨까요? 후남 씨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는 석호 씨다. 며칠 뒤 석호 씨는 우연히 터미널에서 미현 씨와 마주치고. 미현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같이 갈 사람 여기 왔는데요. 늦었지. 미안해. 어머. 잘 지내셨어요? 빈태 씨 결혼식 가시는 거예요? 같은 차를 타고 가게 됐군요. 결국 함께 버스를 타고 가게 된 세 사람인데. 아주 후남 씨 잘 보죠? 네, 그런데요. 신문은 나도 볼 수 있는데요. 아유,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함께 있는 미연 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보다. 그나저나 우연도 이 정도로 반복되면 운명 아닐까. 자꾸만 마주치는 후남 씨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 석호 씨다. 친구 규태 씨의 결혼식 힐끗 훔쳐본 후남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고, 석호 씨는 그런 후남 씨가 신경 쓰이는데.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후남 씨. 석호 씨는 그런 후남 씨가 걱정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괴롭다. 요양차 시골에 내려가 있는 후남 씨에게 석호 씨가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오고.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번 편지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했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후남 씨 역시 고마운 마음을 적어 보내고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지는데. 후남 씨, 손 좀 보여줄래요?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구부려 보세요. 아, 왜 그러는데요?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데 혹시 무슨 하자가 있나 해서요. 뭐라고? 지금 걸을 수도 있잖아요. 아, 맨날 나만 전화해요. 석호 씨는 후남 씨가 마음을 받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후남을 좋아하는 건 동정심에서니?
야, 너 어떻게 그런 말할 수가 있냐? 조금 더 갖췄다고 해서 우리를 함부로 보면 너 큰 코 다칠 줄 알아. 어째서 이렇게 뒤틀렸냐? 뒤틀려? 뒤틀렸다고 했니? 그래, 그렇다. 내가 후람씨를 좋아하는 게 어째서 동정이고 어째서 여유냐? 전곡을 치려고 하니 화가 많이 나는 모양인데. 너 이리 와. 석호 씨는 자신의 마음을 오해하는 귀남 씨에게 화가 나 크게 싸우고 만다. 결국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후남 씨. 고민 끝에 석호 씨를 향한 제 마음을 외면한 채 이별을 결심하고. 저 후남 씨. 누구를 가슴으로 좋아해 본 적이 없죠, 후남 씨.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든가 입맛을 잃는다든가 또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전 늦었어요, 석호 씨. 악수를 하고 싶은데요. 손은 차지가 않은데요. 안녕히 가세요. 결국 석호 씨와 후남 씨는 좋은 친구로 남기로 한다. 그리고 후남 씨의 졸업식 날. 자, 하나, 둘. 안 오는 모양이네. 어, 후남 씨. 후남 씨는 오지 않는 석호 씨를 기다리며 석호 씨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게 되는데. 석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던데. 그래서 후남이 네 졸업식에도 못 온 모양이다. 석호 씨 어쩌니? 뒤늦게 석호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후남 씨. 하지만 용기가 없어 결국 만나지 못한 채 달아나버리고. 석호 씨는 장례가 끝난 후 후남 씨를 찾아오는데.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후남 씨, 절 찾아오면 안 됐어요? 어떠세요? 저 반갑지 않습니까? 어렵게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된 두 사람이다. 서울에도 봄이 오는데요. 저기 저 나무들 좀 봐요. 어딘지 푸른 기운이 돌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후람 씨가 활짝 커다랗게 웃는 걸 보는 일입니다. 어머, 저 잘 웃어요. 저한테만 안 웃으신 겁니까? 제가 제일 보고 싶어 하는데도요. 봐요.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예뻐요. 차가운 남자 석호 씨가 사랑을 알고 따뜻한 봄 눈처럼 변했다. 이런 표현이 가당키나 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아, 후남 씨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넉넉하고 든든한데. 석호 씨, 이러지 마세요. 사람 무한하게 하고 그러세요. 다른 연인들은 이러고 혼자 치라던데요. 그럼 어디 후남 씨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하는 수 없네요. 뭐 내가 하는 수밖에. 아니에요. 그럼 흉해요. 야. 이런 게 사랑일까? 이제는 단 한 시도 떨어져 있기 싫은 석호 씨와 후남 씨.
결국 결혼에 꼴이 나고 후남 씨의 사랑을 얻게 된 석호 씨의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다음 주 색다른 극장에서는 로맨틱한 남자 형철 씨의 러브스토리 2부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피타임 색다른 극장이었습니다.